안녕하세요. 피로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랙넷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한번 올렸던 블랙넷에 대한 거 아주 간단하게 움직이는 오브젝트와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를 깨서 이렇게 충돌을 계산하는 것들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응용을 해서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플레이브러스로 걸려 있는 이걸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더 나무 같은 그런 길쭉한 그런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고 낼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준비가 필요하겠죠. 준비가 필요한데,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요.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바닥. 충돌할 수 있는 바닥이 될 바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깨질 오브젝트가 필요할 겁니다. 뭐, 저거랑 동일하게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못하겠고, 우선 간단하게 박스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 충돌할 오브젝트 스피어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개의 준비물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블랙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블랙 혹시라든지 메뉴가 없다라고 하면 윈도우에 플러그인, 세팅 프로퍼런스의 플러그인 매니저에서 블랙.ml이라고 하는 걸 로드를 해주면 블랙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을 이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우선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자체에서는 오브젝트 자체를 깨주진 않기 때문에요. 깨진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양으로 깨진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에서 깨진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플러그인으로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더 좋은 그런 결과물을 낼 수가 있지만 우선 마야 내에서만 한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깰수 있는 게 이제 이펙트 메뉴에 이 쉘터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깰 수가 있습니다. 옵션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옵션에 들어가 보게 되면 서페이스, 그다음에 솔리드 크랙 쉘터라고 하는 세 가지 탭 메뉴가 있고요. 지금 필요한 건 솔리드 쉘터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할 겁니다. 안에 내부가 채워져 있는 기능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못해 보게 되면 솔리드 쉘터 네임, 뭐 카운터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선 카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몇 개의 조각으로 깨질 거냐라는 부분인데 우선 2000이라고 한건그 전에 영상을 만들 때 사용했던 값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한 2, 30분 동안 기다렸어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정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엣지 지글디스라고 해서 형태가 어떻게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뭐말 그대로 약간 변형되는 걸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0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드 밸류라고 해서 랜덤성의 값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뭘할 것이냐라는 거에 관련된 건데 지금은 그냥 단순 쉐입만 쓰려고 하는 거니까 쉐입 부분이 있고 트랭글레이트 서페이스라고 해서 뭐 삼각형 형태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인테리어 매터리얼을 적용해 줄 것이냐, 안쪽에 있는 새로운 그 면을 매터리얼에 적용할 것이냐라는 옵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뭐 오퍼레이션 서페이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적용한 다음에 그 오브젝트 원본 오브젝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nothing, hide, 뭐 delete, link, 뭐 to shared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원본은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 해줘도 되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고 이 조각이랑 연결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Not Delet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하여튼 100개의 오브젝트로 이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했는데 옵션 에러가 뜨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에러 중에 이런 에러가 있는데 이거는 이 오브젝트에
이 input 노드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의 delete by type의 history라고 하는 걸로 지워주게 되면 input 노드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했을 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0개의 조각으로 조각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조각이 나눠지는 그런 시간을 조금 틈타서 블렛에 대한 메뉴를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렛에 보게 되면 액티브 리지드 바디, 패시브 리지드 바디라고 해서 움직이는 오브젝트와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는 그런 메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래그돌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인형, 뼈대 인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소프트 바디라고 하는 이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건 딱딱한 물체를 의미하는 거고,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소프트 바디라고 하는 거는 딱딱하지 않는 그런 불렁불렁한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만들어졌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조금 이상하게도 이것도 버그에 가까운 현상일 텐데, 오브젝트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가끔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는 뭐 조각도 이상하게 만들어졌는데, 쓸데없는 건 지워주고요. 여기 만들어진 조각을 좀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적당 크기로 다시 조정을 재조정을 해줬습니다. 재조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조각난 오브젝트, 그 다음에 바닥, 그 다음에 부서뜨릴 오브젝트.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는데, 우선은, 이 조각난 오브젝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야 줘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요. 우선, 여기 있는 스케일이라든가, 여기 있는 위치 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의 피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좀돼 있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제자리 찾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의 위치 값과 그다음에 스케일 값 이런 것들이 다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이거나 했을 때 여기 있는 값을 선택을 하고 0 값을 다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처음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액티브 리지드 바디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의 피봇의 위치가 오브젝트 위치의 가운데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에서 센터 피봇. 물론 지금 하는 거는 조금 별개이기 때문에 상관없긴 하지만 이렇게 우선 오브젝트의 피봇의 위치도 이렇게 가운데에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브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할 텐데요. 여기는 이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액티브 리지드 바디를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고 서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한 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밑에 있는 리지드 셋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리지드 셋.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리지드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리지드 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리지드 셋. 그러면 원래 있는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하이드가 되게 되고요. 새로 리지드 블랙 리지드 셋 솔브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 생기게 되고 오브젝트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푹 터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마찬가지로 패시브 리지드 바디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패시브 리지드 바디의 형태는 지금 플랜이니까 플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어플라이. 그러면 바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바닥은 이렇게 충돌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액티브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걸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리지드 바디 형태는 스피어 형태니까 스피어 적용해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렇게 얘는 그냥 또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는 터지고요. 여기는 오브젝트는 바닥을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옵션들을 조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브젝트가 터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 오브젝트에 어떤 옵션이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리지드 셋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블랙 솔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리지드 셋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보게 되면, 블랙 리지드 set initial state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성을 좀 바꿔줄 텐데 어떻게 바꿔주냐면 우선 이 오브젝트 조각의 모양이 박스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이 박스 형태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shape, collid, shape type이 박스가 아니라 홀이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 조각 오브젝트랑 비슷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 해보게 되면, 뭐, 별다를 게 없죠? 그 이유도 있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collision shape margi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충돌 두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낮춰줘야지, 여기는 서로 간의 충돌을 좀덜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아까 전처럼, 튀어나가지 않고요.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높이게 되면 그 충돌 두께가 생겨서 튀어나가게 되고 없애게 되면 이렇게 충돌하는 게 얕아져서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한 덩어리 리지드 셋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액티브 리지드 바디를 하게 되면 좋은데 이런 한 덩어리 리지드 셋이라고 했다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글루 쉐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루 쉐입. 글루라고 하는 건뭐 접착의 의미입니다. 쉐입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주게 되면 서로 간에 덩어리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간 연관이 돼서 붙게 되는 거고 밑에 보게 되면 glue break threshold라는 게 있고 max constraint per body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기는 이 per body, max constraint per body라고 하는 거는 조각 조각마다 몇 개로 연결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게 되면 연결이 안 돼요. 1이라고 하는 건 연결이 안 됩니다. 서로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랑 얼마나 연결할 것인가라는 옵션이기 때문에 낮게 되면 연결 안 하고요. 높아야지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랑 연결돼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트레스홀드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강도가 높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접착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닫게 되면 접착력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이게 무너지게 되고요. 그렇죠? 이게 높게 되면 높게 될수록 접착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달라붙게 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살짝 움직이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밑 위에 Never Sleep, Initially Sleeping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기 값은 잠재운다. 그래서 처음 상태는 고정한다. 누가 부딪히기 전까지는 고정한다는 옵션을 해주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닿기 전까지는 고정돼서 안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오브젝트 날려줘야겠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의 옵션에서 Initial Velocity라고 하는 값을 높여주면 이쪽 방향은 X 방향입니다. 마이너스 X, 이쪽 X,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 X, Y, Z, X 방향의 값을 50이라고 주게 되면 X 방향으로 50만큼 힘으로 날아가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를 줘야죠. 마이너스 X니까요. 네. 플레이하게 되면 이렇게. 하지만 얘가 힘이 너무 약하고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응집력이 높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딪혀도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는 오브젝트 하나하나마다 1의 중력을 갖고 있고, 아니, 무게를 갖고 있고, 여기는 오브젝트도 지금 매스가 1입니다. 그래서 매스를 한50 정도, 50배 정도 늘리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좀더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속도가 좀 낮아서 그런 거쓸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속도를 조금만 더 높여. 왜안 바뀌었지? 그럼 이렇게 속도도 좀 높여주고 하면 이렇게 받게 되고요. 좀더 매스를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500. 그리고 이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깨지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지는데 이제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이 하나하나씩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글루 값을 조금 높여주게 되면요. 쪼개지는 것과 쪼개지지 않는 오브젝트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형적인 형태나 그런 것들이 아닌 붙어있는 오브젝트,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오브젝트, 그 다음에 영향을 안 받고 붙어있는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오브젝트가 좀더 빠르고 강하면 아마 통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500 정도의 높이를 주면 이렇게 플레이했을 때 이렇게 통과를 해서 부서뜨리게 되게 되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오브젝트들이 어떤 부분은 붙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조각조각 떨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수 있을 겁니다. 좀더뭐 글루를 높여주게 되면, 글루를 조금 더 높여주게 되면 한8 정도 주게 되면 이렇게 아까보다 좀더 덩어리감이 생기게 되죠. 10 정도 주게 되고 하면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에 나온 것과는 좀 다르게 조각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이 좀 떨어지지만 좀더그 조각의 수를 늘리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좀더 디테일한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리지드 셋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한 덩어리의 오브젝트를 부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우선하도록 하겠고요. 원래 잘 사용하면 참 빠르고 간단하게 효과를 낼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요. 잘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에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 범위 내에서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